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트위터 소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다이아몬드 트위터 소리 들어보셨죠? 마침 청음실에 와 있더니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트위터 중에 가장 비싸죠? 지금 다이아몬드 트위터 D25 셀다이아.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고역 쪽의 개방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디테일, 또 다이아몬드라는 걸 상상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소리, 뭐 이렇게 고역이 아주 막 이게 뻗침도 좋고 막 그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요.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물론 그 고역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이아몬드 트위터 튜닝 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들어보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전 대역 스피커를 바뀌게 만듭니다. 트위터 하나만 바뀌는 어떤 효과가 아니라 스피커 전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전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케이스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건 마르치님한테 제가 질문을 직접 했었어요. 왜 트위터를 바뀌었는데 중역이 사람의 보이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근데 그 좋아지는 게 무슨 뭐 디테일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가 훨씬 뭐 이렇게 침 넘어가는 소리, 보이스의 속소리들이 훨씬 더 깊게 느껴져요. 깊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 깊게 아주 깊은 울림에서 나오는 그래서 참 독특하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특성, 트위터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장착이 돼서 튜닝된 스피커가 청음실에 있다가 나가면 제가 잠시 귀를 정화를 시켜요. 묘하게 다음에 다른 트위터의 소리는 약간 좀 안 들려요. 약간 먹먹하게 들리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음악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돈값을 한다는 얘기죠. 돈값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트위터 참 재미나고 잘 만든 오디오 파츠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2세 되셨는데 올해가 102세. 아, 103세.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다가 간단히 부딪히는 사고가 아주 간단한 사고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어디 다니지도 않으시고 운동량도 떨어지시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장수하시긴 하셨는데 코로나가 영향을 줬죠.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더 사시다 가실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도 집에 어머니가 한80 되셨는데, 뭐 노래교실이니 뭐 어디니 혼자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막 이렇게 재밌게 보내시다가 요즘 집에만 가신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 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 대로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화이팅! 자, 화이팅 나는 음악 한곡 들려드릴게요.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지금 아큐턴, 유닛과의 조합이죠. 이런 곡에 아주 탁월하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화이팅!